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좀 확인을 해보면은 뭐 미국 증시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수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예,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요. 예. 오늘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그만큼 순매도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게 좀 우호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바탕인 저 밸류에이션.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그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BR이 0.81이었습니다. 그게 금융위기 당시에는 0.8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외국인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그쵸. 중요시 예. 하거든요. 왜냐면 스마트머니잖아요. 네. 센티멘트에 좀 휘치지 않고 이렇게 살 때는 사고 팔 때는 좀 또 파는 무자비하게 파는 그런 경우도 그런 있죠.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기에서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서 외국인이 오늘 팔진 않았나, 안 팔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를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 메리트를 찾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제한적으로 하방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떤 지표들과 어떤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일단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그 동향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더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내일 국내 장중에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또 서비스업 그쵸, 지표도 네. 발표됩니다. PMI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얼마나 그 재고량도 쌓고 얼마나 그 수요를 예측하는지 이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5월 수치입니다. 이게 5월 그 중국의 기업들이 어떤 동향을 어떤 액티비티를 했나 활동을 했냐 그건데 굉장히 최근이죠. 아직 5월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 기업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 아, 그리고 5월 5일 전으로 해서 트위터 두 개가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까지 같이 합쳐서 과연 중국의 기업들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요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 11시 정도에 발표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금통위도 있죠, 우리. 내일 예. 금통위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금통위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소수 의견들이 나오는지 금리 인하를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금통위 이후에 진행하는 이주열 그 총재의 그런 발언들, 기자회견. 기사들이 많이 발표될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중국의 보복 관세가 발효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예상하고 있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6월 같고. 1일부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요일 날 발표되는 게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그 5월 데이터가 발표되는 건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수출은 전년 대비 6% 정도 하락, 그리고 수입은 전년 대비 1.4% 정도 상승. 아무래도 한 연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별로 부진하진 않는 그런 숫자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 감소를 하더라도 그 감소폭이 줄어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는 방향만 나타나면 되는 건데 그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 외에 또 어떤 거 그리고 볼까요? 예. 추가적으로 다음 주까지 이벤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네. 다음 주 중요 이벤트가 첫 번째로 일단 애플의 WWDC가 진행됩니다. 그 개발자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애플의. 예.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WWDC에 대해서
나스닥 아니면 애플 주가가 그 지난 한 5년간 어떻게 추이를 보였는지 네. 좀 통계를 해봤는데 그닥 호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 없다는 예 말씀이세요? 아니면 오히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하락한 경우하고 상승한 경우하고 이렇게 반반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거의 예. 얘기예요. 예. 일단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일단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제 중국 PMI 지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장중에 꼭 이거 확인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도 보고요.